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완신경총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팔저림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한 구독자분께서 얼마 전에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구독자분의 자제분이 추락사고로 인해서 팔쪽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단명을 상완신경총을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증상들을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아마 추락하면서 목이나 머리 부분부터 닿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목 주변의 상완신경총을 다쳐서 팔의 감각과 저림 증상이 계속 있어서 안타까워 하시는데,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계속 누워있으니 본인께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메일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분께도 도움이 되고자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아이의 회복에 빠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완신경총은 상, 위쪽이죠. 완이 팔이고요. 신경이고 총은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팔의 신경이 모인 곳이라는 뜻인데요. 목 안쪽에서부터 신경들이 내려와서 팔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 흉쇄유돌근 뒤쪽의 사각근이라는 부분을 지나서 앞쪽에 있는 소흉근, 대흉근 부분을 지나서 견갑하근 주변 또 지나게 되는데 아래쪽 팔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목 디스크라고 착각하기 쉬운 현상이기도 한데요. 목 디스크일 때는 실제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 증상이 생겨서 팔이 저리기도 하는데 그것 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유사 디스크라고 부르는데요. 디스크는 아니지만 디스크처럼 보이는 증상들이 많은데 그 증상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완신경총 증상들입니다.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들을 근육들이 눌러가지고 생기는 그런 증상이라고 해서 신경포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근육이 신경을 잡아서 누를 때 근육군들만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들만 이완시켜 주어도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편안해지니까 팔저림이 없어지고 손의 악력이라든지 감각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완신경총이 지나가는 주된 부위가 흉쇄유돌근과 사각근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마사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소흉근과 대흉근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견갑하근인데요. 실제적으로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자극을 해주면 훨씬 더 빨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흉쇄유돌근은 흉골, 쇄골, 유양돌기를 연결하는 근육인데요. 목에 힘을 딱 줘보시면 툭 튀어나오는 근육이에요. 중간 부분에, 가장 높은 부분에 바로 뒤쪽에 보면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사실은 팔이 저리거나 목디스크처럼 보일 때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 안쪽에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콱 눌러도 악하게 되는 그런 부분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흉쇄유돌근과 사각근 사이를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데 아마 여기 쿡쿡 누르시면 조금 찡찡하는 느껴지시죠? 신경이 좀 거슬리는, 건강한 사람들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신경이 거슬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가만히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닿았을 때 느낌이 이렇다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동작이죠. 이 상태에서 가만히 깊이 들어갑니다. 3초에서 10초 정도, 저는 보통 10초는 있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을 3회에서 10회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옆으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이 부분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을 먼저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흉근과 대흉근, 그 다음에 견갑하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에 갖다 댔을 때 가슴 근육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엄지손가락을 겨드랑이 사이로 해서 가슴 근육 아래쪽으로 해서 최대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쪽에 어깨뼈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겨드랑이 사이에서 집어넣고요. 위에를 손으로 잡은 다음에 엄지손가락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쑥 집어넣으면 이 아래쪽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들이 이쪽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밀어넣게 되면 이 부분이 속에서 툭툭하는 림프절들이 움직이는 느낌도 들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신경 부분들이 좀 닿게 되어서 약간 지릿지릿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횟수도 마찬가지로 증상에 따라서 경미하신 분들은 한 3회에서 5회 정도 하시면 되고요. 좀 심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10회 이상을 나눠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견갑하근은요.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팔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가지고 소흉근, 대흉근과 완전히 반대쪽 부위에요. 날개뼈를 먼저 찾습니다. 바깥쪽.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 손가락 면이 날개뼈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견갑골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견갑골 아래쪽으로 쭉 파고 들어가는데 사실 견갑골 아래쪽까지, 날개뼈 아래쪽까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개뼈 안쪽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댄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날개뼈 뒤쪽을 받치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넣게 되면 뻐근하게 감각이 오시죠. 이 상태를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가만히 유지하게 됩니다. 내려가는 신경들이 좋아지니까 팔쪽의 감각과 운동신경들도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요. 평소에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 그리고 목디스크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도 이런 방법을 응용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완신경총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모쪼록 사연 주신 보호자분께서도 아이에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